지휘자 악기는 지휘봉 아닙니다. 지휘자 악기는 바로 오케스트라입니다.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그 음악이 지휘자의 악기인 겁니다. 천천히 진행할 수 있을까요? 부산이 고향이고 부산에 오기를 참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부울경 아카데미에 또 초청을 받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. 미래의 기업 또는 미래의 조직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은 조직을 닮아갈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조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조직들이 다 그런 조직들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지휘자를 잘 보세요. 지나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잘 모르시는 주빈 메타가 걸어오는 거예요. 여러분, 저 음악적 멘토입니다. 제가 음악적으로 풀리지 않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녹음해놓은 또 그분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걸 해결했던 사람이에요. 저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. 이분이 건너편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. 너무나 흥분이 되었습니다. 비켜서서 정말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. 근데 이분이 지나가셨어요. 몇 걸음을 지나가셨다가 걸음을 딱 멈추더니 돌아오시는 거예요. 그리고 저 앞에 딱 서시는 겁니다. 제가 가슴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. 그 순간.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? 이렇게 문둔 겁니다. 네, 이제 조금 이해가 갔어요. 여러분, 저희 극장을 나오면 바로 뒤에 사크 호텔이라고 정말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. 그 호텔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키고 둘이서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.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. 그런데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고 이분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충고 하나 해주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물어요. 왜 안 되겠습니까, 여러분?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독일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히테, 작미어 두 주빈. 이 무슨 말이냐면 히테야, 나에게 야 주빈아 한번 불러보라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말을 놔보라는 거예요. 그럴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. 나는 동방의 예의지국에서 온 사람이라 절대 그럴 수가 없다.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. 몇 차례를 고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분이 너 여기까지 왜 왔냐고 물어요.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는 겁니다. 당연히 맞는 얘기지요. 그렇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려면 그런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, 독일말로는 Selbstvertrauen이라고 합니다. 자신감과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자존감, 독일말로는 Stolz라 그래요.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. 너의 그런 공손한 모습은 정말 보기 좋다. 아시안 대부분이 그렇다. 나도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거 안다. 그런데 그런 공손함보다는 이제는 너가 자신감과 자존감이 너에게 필요할 것 같다.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너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앞으로 만나는 모든 예술가들,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음악가들과는 다 친구하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는 재차 자기 보고 야 주빈아 라고 불러보라는 거예요. 해봤습니다. 헬로 주빈. 말 깐 거예요. 이분이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됐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헤어졌습니다. 재미난 것은 그러고 나서 6개월 좀 더 지났을 것 같아요. 제가 어느 날 극장에 갔다가 주빈 메타를 다시 만났어요.
너무 반가워서 멀리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뛰어가면서 할로 주빈 하고 제가 가서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. 리더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. 리더는 자신이 베풀고 나서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. 리더는 잊어버리고 자기 기억 속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배려를 받은 저는요.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91년도 3월 달 일이니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배려를 베풀고 난다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직원들은 그것을 죽는 날까지 여러분 회사를 퇴사하는 날 그날까지 분명히 기억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시작! 하나, 둘, 셋. 그렇죠. 자, 4분의 4 좋은 리더는, 좋은 사장님은 직원들이 매뉴얼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의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잘 하다가 사장님의 리더십을 필요로 할 때 그때 바라봤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정확하게 이끌어주는 사장님. 그 사장님이 저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무슨 얘기겠습니까? 연주자들은 이 지휘자의 눈빛만 보고도 이 지휘자가 어떤 음악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휘 한 팔 하나 움직이지 않는데 완벽하게 연주해 주잖아요. 물론 최고의 오케스트라입니다.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. 여러분, 최고의 리더가 최고의 연주자들을 만나면, 최고의 리더가 최고의 직원들을 만난다면 그들의 눈빛만 가지고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직원들이 여러분의 눈빛만 보아도 여러분 마음을 읽고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만드시는 표정 좋습니다. 네, 찬양하겠습니다. 찬양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예배한 예배. 중요한 직책을 제가 맡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직을 잘 수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리.